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도로가에 인접한 이 약초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개복숭아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고혈압을 치료해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장미가의 낙엽활엽 소교목입니다. 자라면 6m 이상까지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잎을, 자, 이렇게 어긋나죠? 4월에 이 분홍색 꽃이 핍니다. 열매는 6월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익습니다. 이 생강명은 도인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나는 열매입니다. 나무 껍질은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생겼습니다. 이 성분에는 이 칼륨과 칼슘, 아스파라긴산, 베타카로틴인 비타민 A와 B와 C, 비타민 B의 17, 그리고 식이섬유, 니아신, 페놀과 펙틴, 그리고 단백질, 개미산, 초산, 바레레인산, 알데히드류, 그리고 유리아미노산, 구연산, 아미그달린, 유기산, 알코올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그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생겨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원인을 알수 없는 고혈압 치료와 고지혈증 치료에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정상적인 수치의 혈압을 낮추거나 최소화하지 않는 약초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 막힌 혈전을 뚫어주어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중풍을 예방하고 후유증까지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여 심장병과 협심증을 예방해줍니다. 남녀 모두 꾸준하게 복용하면 대사증후군이라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을 약40% 이상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췌장의 염증,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인슐린 분비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당뇨병 위험 수치를 줄여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이 심해 암세포로 발전한 암세포 종양만 사냥해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을 예방하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예방해줍니다. 이 눈이 필요한 물질을 생성, 공급을 늘려주어 눈에 해를 끼치는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시신경 세포의 점막을 자극하여 눈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시력경지가 시력보호를 하여 야맹증을 크게 개선시켜주고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과 백내장, 항반변성증을 치료해주고 개선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인체 내의 백혈구의 활동을 조력하는 힘으로 인체의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히하여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체내의 독소와 이 찌꺼기인 노폐물을 체외로 이동시켜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이 세포막, 세포핵 내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동맥경화, 뇌경색, 루마티즘,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다른 질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화의 이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어 두통이나 신경통,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해주고 혈압과 당뇨로 인한 소갈증을 해결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상피피 세포를 보호하여 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염증인 주름살과 잔주름, 기미, 주근깨, 금버섯을 제거해주어 이 사라지게 만들어 피부를 윤택하고 건강하게 이 백혹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지금은 차가 안 지나가서 좀 조용합니다. 빨리 그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체의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불가결한 장기인 폐는 이 산소를 들어마시고 내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폐에 열이 많고 염증이 심하면 폐렴이나 폐결핵, 그리고 만성 폐쇄성 질환,
폐색견증,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오염물질이 폐의 기능을 점점 녹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폐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기침, 해수죠, 백일회와 폐의 통증을 유발하는 기침, 가래, 기관지염, 그리고 이 천식과 비염을 낫게 해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꾸준하게 복용하면 아무리 오래된 기침과 가래 및 폐와 관련된 질환들을 제거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폐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이 대장의 점막과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장의 기능을 최적화시켜 인스턴트 식품이나 튀김류, 스낵류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복부비만과 뱃살, 체격의 균형의 중심을 잃는 체중 과다, 그리고 다리살, 엉덩이살을 빼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라고 최근에 인기가 높고 뜨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변의 양을 늘려주어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즉, 장을 깨끗하게 하는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몸속에 과도한 지방의 흡수를 배출하여 지방의 육물을 작게 해줍니다. 소장과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장내에 부패한 세균을 몰아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뼈의 기능을 아주 강화해주어 류마티스 관절염, 손발 뼈마디 관절염, 무릎통증과 관절통, 신장의 기능이 허약하여 생기는 극심한 요통을 치료해주며 심지어는 퇴행성 풍습성 까지도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계단을 잘 못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관절이 아픈 관절통과 무릎통증을 시원하게 낫게 해주며 날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인체의 골격의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복충화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쌓인 신경과민을 안정시켜주고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니코틴을 배출하는 탁월한 해독작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채취하여 식초물에 담궈두었다가 빡빡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설탕과 1대1로 담아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주고 6개월 후 물과 3대1로 비율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담금주는 열매를 채취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용기에 소주를 열매가 잠길 정도로 붓고 6개월 후 음영하시면 됩니다. 봄이나 여름철에 나무를 잘라 진이 나오면 받아서 물과 1대5로 섞어 끓여서 하루에 약 15g씩 3번 나누어 먹으면 아주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는 약초입니다. 실을 곱게 부드럽게 가르내어 약 1kg을 볶아서 꿀 2kg에 재워두었다가 먹으면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잎을 채취하여 듣거나 쪄서 그늘에 말려 차려 마시면 생수 대용으로 마셔도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마셔주면 됩니다. 말린 것 기준 20g과 물 1.25L입니다. 그리고 신은 어혈과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혈전을 녹여주며 기성충을 죽이고 기침을 먹게 하고 명치끝이 아픈 것,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잎을 지쳐져서 코 속에 잠시 넣어두면 조금씩 통증이 있으나 비염을 고쳐주는 명약입니다. 복숭아 말린 것을 도인, 그리고 복숭아 꽃 말린 것을 도알합니다. 어린 잎은 민간에서는 비염을 치료하는 명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잎은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가루로 내어 먹거나 차로 마시면 됩니다. 개복숭아를 효소로 담궈 먹고 폐암과 기침을 완치하였다는 기사도 있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개복숭아 꽃은 담엄, 담엄이라면 몸암의 수습이 잘 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은 붉은 가래와 찬가래, 담은 진한 가래와 더운 가래를 없애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냉증치료에 수술을 넣어 하루에 한번 전을 해 먹으면 기막히게 냉증도 사라지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복숭아는 아미가 달린 성분이 중독 증상과 알레르기 부작용이 있으므로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복숭아를 먹으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좋아져 미인을 만들어준다고 기록된 그런 개복숭아 열매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개복숭아에 대한 효능과 이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뵙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